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네, 지금 K-스타일 파티에 출연하기 위해서 여기 아리아케 아레나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저기 K-스타일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 아, 오늘 무대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일단 열기, 제가 오프닝 무대를 또 맡아가지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밴드랑 같이 해가지고 오프닝 맡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냥 등장하는 동시에 그냥 환호성이랑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 주셔가지고 엄청 무대를 즐겁게 정말 콘서트처럼 막 진짜 꾸몄던 것 같아서 아직도 막 열기가 잊혀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나에 빠지게 하는 매력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일단 아무래도 또 이제 본업 잘할 뭔가 이 무대를 또 보시면은 굉장히 또 같이 제가 힘을 이렇게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저한테 빠져드실 거예요. 자, 예나만의 매력 넘치는 포즈, 표정을 보여주세요. 자, 예나만의 귀요미 표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이만해. 네, 이번에 일본에 도착해서 처음 한 것은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야끼니쿠를 먹었어요. 왜냐면요, 또 전날에 에버글로 친구들이 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추천해준 야끼니쿠 당장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먹었습니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메뉴 시켜서 먹었습니다. 다음,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 아, 지금 이 순간. 아, 저는 된다면, 가능만 한다면 다시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아까 그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네요. 앞으로 일본 팬들과 해보고 싶은 것? 저는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오늘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다. 아니 진짜 콘서트가 진짜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콘서트에서 친구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굉장히 다양한 질문에 대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대답이 잘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저, 예나, 그리고 또 K-스타일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나였습니다. 바이바이.